안녕하세요. 서초 할마 할바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요리를 준비한 푸드 스타일리스트 박하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 먹으면 딱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냉국인데요. 새콤달콤 시원한 냉국 한 사발 쭉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다시마 육수에 콩나물을 넣은 콩나물 냉국, 미역과 간장 식초로 만든 미역 냉국, 배추 김치와 순두부를 함께 넣어 만든 순두부 김치 냉국,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냉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끓는 물 500ml에 다시마 반장을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5분간 푹 끓여줍니다. 다시마가 어느 정도 끓었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그 물에 바로 콩나물을 넣을게요. 불은 중불 세기로 해주시면 돼요. 손질된 콩나물 한 봉을 넣고 소금 한 꼬집, 국간장 한 스푼 반을 넣어줄게요. 5분간 더 푹 끓여줄게요. 물이 다 끓으면 불을 끄고 콩나물을 건져줄게요. 콩나물을 다 건지시면 차가운 곳에서 육수와 콩나물을 식혀주세요. 네, 저는 콩나물을 냉장고에서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다 식은 콩나물을 그릇에 옮겨줍니다.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식은 육수도 같이 부어줄게요. 여기에 준비한 고명을 올려줄게요. 저는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 쪽파까지. 마지막으로 참깨 올려줄게요. 시원한 얼음까지 동동 띄워주면 콩나물 냉국 완성! 네, 다음으로는 미역 냉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건미역을 물에 불려줍니다. 저는 한 주먹 정도 불렸는데 불리고 나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한 요 정도 사이즈에 불렸더니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기를 꽉 짠 불린 미역을 잘라줄게요. 자른 미역을 큰 불에 옮겨 담고 밑간을 해줄게요. 여기엔 국간장 6스푼, 식초 종이컵으로 반컵, 그 다음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통깨 1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미역이 어느 정도 간이 되는 동안 야채 손질을 해줄 건데요. 오이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 다음 당근, 그 다음 양파. 이렇게 야채를 다 준비하셨으면 양파부터 같이 넣고 버무려 줄게요. 양파가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큰 불에 양념해 둔 미역을 부어 줄게요. 여기에 물 500ml를 넣어 줄게요. 이 물은 다시마 끓인 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시원한 얼음을 같이 넣어 줄게요. 준비한 고명을 올려주세요. 자, 오이부터 당근, 쪽파, 마무리로 계란. 이렇게 해서 미역 냉국도 완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순두부 김치 냉국입니다. 먼저 순두부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줄게요. 다 썰은 순두부는 그릇에 옮겨줄게요. 준비된 순두부는 잠시 옆에 두고 김치를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씻은 김치는 잘게 썰어주세요. 채 썬 김치는 볼에 담아서 양념해줄게요. 참기름 한 숟가락, 설탕 반 스푼, 참깨 조금.
이렇게 넣고 김치를 양념과 함께 버무려 주세요. 그 다음 준비된 순두부 위에 김치를 올려주세요. 네, 여기에 시판 냉면 육수를 부어줄게요. 냉면 육수를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살얼음이 껴서 더 맛있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준비한 고명을 같이 올려줄게요. 어린잎, 다음 쪽파, 홍고추, 참깨. 여기에 김가루를 올리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냉국이 완성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역 냉국입니다. 제가 새콤한 걸 정말 좋아하는데 한 입만 먹어도 입맛을 확 돋구는 그런 맛입니다. 다음은 순두부 김치 냉국입니다. 냉면 육수가 순두부와 김치의 맛과 정말 잘 어우러지고요. 시판 육수를 사용해서 쉽게 만들었는데 하나의 훌륭한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콩나물 냉국 먹어볼게요. 콩나물과 다시마만으로도 이렇게 개운한 맛이 나네요. 속풀이용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냉국을 만드신 뒤에 소면을 삶아서 함께 넣어 드시거나 묵을 넣어 묵밥으로 드시는 것도 냉국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냉국이 가장 맛있고 입맛에 맞으셨나요? 여름 보양식도 좋지만 기운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냉국을 꼭 기억해 주세요.